메르스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인 버스와 택시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90여 개의 노선에서 하루 950회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노선에는 메르스가 발병한 지역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개의 운수사 중 한 곳인 서울 새서울고속. 서울 새서울고속에서 하루 동안 운행하는 버스만 250여 대입니다. 이 운수사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버스 기사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급하고 운행 전후로 매일 버스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기사님들한테 나눠주고 또 차 내에 마스크를 두 개씩 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이렇게 하고 또 정차된 차들을 위해서 숙박 차량에서 소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차로다가. 하지만 이곳처럼 운행을 마치고 수시로 소독을 하는 운수사가 있는 반면 주 1회 소독을 하는 운수사도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매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어려운 시기에 이걸 국민을 위해서 해줘야지. 지원도 받고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많이 안 하고 싶어 지금은. 이게 이런 업체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래서 좀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도 해주고 해서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이런 걸 저 시기를 떠나도록 해줘야지. 그거요. 한편 8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은 메르스 여파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5개의 운수사 중 한 곳인 금호고속. 이 운수사는 주기적인 소독 실시와 함께 버스 기사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운행 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내 매표소에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비치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어떨까요? 6개의 운수사 중 한 곳인 청신운수. 이곳의 시내버스는 운행이 끝난 버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 이외에 그 타지역 분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메르스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내버스 내부를 주기적으로 잘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운전기사들 또 안전이 대두되니까 운전기사들한테도 그 마스크를 지급해서 승무 시에는 항상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회사에서는 뭐 일적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뉴스 보고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나도 쓰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다 한 2분 정도를 갖다 버렸어요. 몇몇 택시들은 메르스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과 마스크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몇몇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손님도 마스크 썼다고 마스크 왜 벗으라고 또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충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시내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택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중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소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리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런데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업체라든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하도록 저기 확인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자체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청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만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와 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청일보TV 박지영입니다.